방송 시작합니다. 용인 모연읍 독립리 115번지에 있는 문 115라고 하는 카페입니다. 예, 여기 지금 집사람하고 더위를 피하러 잠시 왔는데 산미치라서 그런지 한적하니 참 좋네요. 오늘도 이렇게 블로그 형식의 브이로그 방송을 잠시 하고 지금 학원 가 있는 우리 아들내미 학원에 데리러 가서 닭갈비를 먹자고 그러는데 닭갈비를 먹고 집에 올 생각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어린 여자애와 놀고 있는 아빠가 있는데요. 예.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우리 꼬맹이도 지금 고등학생인데 예전에는 저렇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문 115에 있는 자그마한 오두막에 혼자 앉아서 한 10분, 15분 그 정도 짧게 방송을 하고 갈 생각인데 여기 문 115가 제가 따로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릴 계획이지만 애기들의 천국인 것 같아요. 특히 여름에 여기 보니까 애기들이 놀 수 있는 수영장이 있어요. 그 수영장 중심으로 가족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식사하는 곳, 카페 이렇게 그리고 이게 뭐 과일 중심으로 나온 생과일 뭐 주스 같은 거 파는 그런 곳들이 이렇게 비어 있고 그리고 뭐 필라테스, 플라이닝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마련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요즘 더워도 너무 덥죠. 너무도 더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베트남에서 사업하고 있는 친구가 몇 년 전에 이제 한국에 왔다가 여름에 야 어떻게 베트남보다 어떻게 한국이 더 덥냐, 빨리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다 라고 말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제가 소시적에 대구에서만 계속 살다가 서울에서 이제 약속을 하나 잡고 종로에 있는 종각에서 이제 약속 만남이 있어서 장소하고 시간을 정하는데 오후 1시 반인가 길거리에서 만나자고 그러는 겁니다. 종각에서. 대구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게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길거리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더운 데서 5분 이상 버티기조차 힘들거든요. 그런데 만남 장소가 길거리라. 와.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친구들 기다리고 있어 보니 바람도 그늘에는 시원하게 불고 힘들만 하더라고요. 요즘 대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대구에 어릴 때 살 때는 보통 약속 장소를 정할 때 은행 안에서 만난다거나 아니면 서점이나 아니면 뭐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커피숍, 여러분 카페라고 부르는 커피숍에서 주로 만났지 길거리에서 만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요즘 전국에 있는 날씨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냥 예전에 대구 날씨 같습니다. 물론 대구는 더 더워졌죠. 대프리카라고. 지금도 이제 산미치라 조금 공기는 조금 차가운 것 같은데 상당히 습합니다. 여기도 잠시 지금 한 5분 정도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지금 좀 팔에서 이제 땀이 샥 이제 맺히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더위는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은데 내년은 올해보다 더 덥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올해 여름은 어떻게 휴가도 못 갔어요. 뭐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휴가 날짜를 일단 잡긴 잡았었는데 그 3층에 있는 솔비치를 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그게 애들 이제 계약하는 날하고 겹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체험학습으로 돌려서 한번 가볼까 했더니 또 체험학습도 계약하고 나서 최소한 일주일은 지나고 난 이후에 체험학습이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포기했고요. 그리고 좀 가까운데 한번 우리 가족들끼리 한번 가보려고 하다가 또 우리 집 강아지가 몸이 안 좋아서 또 포기했습니다.
우리 애기가 설개골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걷는 게 좀 시원찮아서 병원도 가보고 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설개골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다행이긴 하죠. 천만다행이긴 한데 변비가 온 것 같아요. 심한 변비가. 그래서 애가 좀 움직이는 것도 많이 둔해지고 그리고 활동성도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집사람이 고구마 간식을 이제 어른 사람들이 먹는 고구마 간식이 아니고요. 진짜 강아지용 고구마 간식을 몇 봉지야? 다섯 봉지인가? 예. 이를 이제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 그 하루에 하나씩 먹였더니 참 그 무식하면 용감해진다고 그 고구마 말랑이가 그게 저 강아지한테는 상당히 독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막 먹였네요. 거의 한 달 정도 먹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먹인다고 요만한 건데요. 요만해요. 요만한 걸 하루에 한 개씩 먹인다고 이렇게 슬라이스 되게끔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먹였는데 아 그것 때문에 지금 변비가 온 것 같아요. 오늘 이따가 집에 가면 대마사지도 해주고 병원에 가서 소화가 잘 되는 소화제 뭐 기타 등등 장운동을 도와주는 그런 약들도 있으니까 그냥 같이 먹여가지고 일단 변비를 없애고 나서 애기 상태를 봐야겠습니다. 공놀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 애기가 변비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걸 보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너무너무 미안하고 속상하고 그러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름 어떻게 나고 있습니까? 며칠 전이 입추였죠. 가을이 왔다고 하는데도 뭐 가을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좀 전에도 방송하기 바로 전에 보니까 지금 제가 있는 이 산 밑에 독립리 115번지 여기도 지금 기온이 33도, 32도 그 정도 돼요. 뭐 거의 체감온도하고 동일하다고 그래도 32도, 33도의 날씨인데요. 상당히 덥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9월 말까지는 계속 이런 온도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 여기 뭐 상당히 좋네요. 이게 사실은 여기 낮보다는 해가 지고 나서 밤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요 밑에 보면 이제 등이 켜져 있죠. 요 뒤편에는 동서울 승마 클럽이 있어요. 네, 그 뭐 승남이나 수지나 요 근처에 사는 친구들이 승마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저 뒤에서 여기 뒤에 저 뒤에 보입니까? 저기서 승마를 즐기는 곳인데 예, 거기 들어가는 초입부에 이렇게 아담하지는 않은데 나름 잘 꾸며지고 손이 많이 간 이런 카페, 식당 그리고 애기들 수영장이 이렇게 함께 놓여져 있네요. 예, 지금 여기 보이지 않지만 저 건너편에 애기들 수영하고 나서 이제 씻고 옷 막 갈아입은 애기들 예, 이제 저녁 먹으러 가려고 그러는지 이제 조금 한 명씩 두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차들이 하나하나씩 빠져내요 주차장에서. 자, 이게 다 추억 만드는 것들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의 추억 만들기. 예, 이런 가족들의 추억 만들기, 뭐, 더우나 추우나 언제든지 추억은 충분히 만들 수가 있겠죠. 가족들의 추억 만들기들이 모여서 행복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행복이 결국에는 착한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운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브이로그 방송, 아주 짧게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여러분들의 사연들도 댓글이나 아니면 다음에 라이브 할 때 이렇게 채팅창에서 말씀해 주시면 함께 공유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원하고 즐거운 한 주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방송이 너무 짧죠? 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행복합시다. 카르페 디엠.